네, 여번생들은 안두인입니다. 유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후회하게 해드리. 자, 수습생 진행은 어루마살. 진행은 필요 없죠. 진행을 가져갈 걸 그랬네요. 하필 박사붐이. 자, 이거 용사제가 상대면은 진짜 초반이 되게 중요한데. 꽁꽁 로봇 나쁘지 않고요. 상대가 용사제일 수 있기 때문에. 다칠 사람 있나요? 다친 사람 있나요? 네, 다칠 사람. 아. 다친 사람 있나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다칠 사람 있나요? 네, 공장을 3짜리를 내주는 게 좋죠. 여기에서 고통 나오면 게임 터지는 거예요.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 두 발 나왔고요. 명치 때리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 잡아주고 요걸 한 대 툭 쳐놓고 이것까지 잡아요. 교환해. 요거 하나로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아, 정말 쉽지 않네요. 그쵸? 할 게 없죠? 네, 할 게 없죠. 꽁꽁 로봇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그래도 내야죠. 네, 그래도 내야 돼요. 이거 때리고, 그래. 드로우 한 번은 그래. 하게 둡시다. 그래, 하라 그래요. 드로우 한 번 정도야, 뭐. 아까 두 마리 있을 때 정말 위험했어. 아, 황혼의 소자. 네. 저거는 뭐, 그냥. 연구한데 맞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구를 때리고, 명치를 쳐놓고, 던종료. 연구를 맞고 싶어요. 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하늘빛 비룡이 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날 모욕하는 거냐? 쟤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일단 하늘빛 비룡이 나가는 게 포인트. 탈로스 요까지 내주고 턴종료 해야 돼요. 드로우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사제가 좋은 카드들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좀 불리하거든요. 상대도 비룡 힐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 박사분 나가는게 좋습니다. 박사분 나가주고 그냥 이걸 잡아주고 명치한테 때리고. 물론 상대가 죽음이 있다면은 제가 죽음을 맞겠지만 있죠. 저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4코. 망자를 불렀는가? 어둠의 이교도. 어둠의 이교도가 먼저 죽을 경우의 수는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명치를 때리네요. 잡아. 못 잡았네요. 그냥 불기둥 쓰는 게. 네. 후환이 없고 좋죠. 이거 탈로스까지 나가면은 화염고는 8 데미지가 됩니다. 나는 검은 날개의 힘을 받는다.
아, 와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낼 게 아닌데, 아 너무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요. 이 양변을 쓸 수가 없어요. 이세라가 나오면 카운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떨까? 이 사실 제가 파마기사로 할 때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데 펴펴법사로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치고받는 일이 생기네요. 아, 벨렌의 선택. 네, 아, 이건 뭐. 네, 벨렌의 선택은 뭐. 네, 저건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아프거나 위험한 그런 건 아니니까. 벨렌의 선택은 뭐 쓰라고 줘도 됩니다. 네, 우리가 진짜 무서운 것은 뭐, 이세라라든지. 이런 게 무서운 거지. 비룡 연포죠. 도마 줘봤자 연포예요. 저거는 좀 슬프긴 한데. 아, 근데 양변을 여기서 써버리면, 아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요. 자, 요게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세라가 나왔을 때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양변을 낭비를 했는데. 상대가 들어오도 저보다 지금 세 장이나 더 많이 했고. 네, 이세라가 나왔을 때 이게 반응이, 이게 대책에 안 서기 때문에. 네, 이세라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제 양변을 끝까지 아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자, 일단은 심폭은 쓰고 때리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쳐도 얘가 자위를 할 수 있고, 지금 깨어난 이세라 나오면 난리 나거든요. 물론 아, 깨어난 이세라 나오면 자기가 죽네요. 아마 미숙된 자매, 꿈, 악몽 뭐 이런 거겠죠. 비폭탄 자힐. 무슨 문제 있나요? 자힐을 안 했어요? 고마워요. 저보다. 네. 아니, 자힐을 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건데 미소띵 자매를 했어요. 와, 재밌네요. 자기가 자힐을 했으면 자기가 이기는 건데. 이번 상대는 전사입니다. 자, 지금 전사 상대인데 지금 이게 좋기는 한데 거울상으로는 그 타우리산 한번 노려봐야 되거든요. 네, 거울상은 타우리산 한번 노리는 거 아니면 초반 거울상을 가든지. 네, 둘 중 하나 노리면 되겠고요. 라그 나왔고요. 자,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있습니까? 있나요? 있으면 동전아님이 나올 건데요. 없으면 안 나올 거고. 없네요. 자, 그러면 수습생 내놓고 때립니다. 다음 턴에 진흙이냐 거울상이냐 요거 선택 잘해야 되고요. 왜냐면 상대방이 지금 이글거리는 전쟁도끼가 없어요. 없죠. 없어요. 3코로 나오는 것은 고통의 수행사제. 네 분. 뭐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다음 3코니까 여기서 거울상을 써놓느냐 진흥하느냐. 진흥 해놓죠. 초반 진흥. 아, 환복. 아, 심폭 난리 났습니다. 환복 갑시다. 야, 이거 난리 났네요. 자, 난리 났어요.
자, 여기서 한복이 야 얘를 못 때린다는 게 엄청난 압박일 거란 말이에요. 박마 자, 그래서 거울상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신폭은 쓰지 않을게요. 신폭은 너무 아까워요. 자, 지금 잘 때려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는 짓 보니까 박밀전사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의표를 잘 찔렀어요. 우리가 잘하면은 6에다가 6, 12 데미지, 15 데미지까지. 자, 지금 계속해서 드로우만 하고 있거든요. 자, 방어도 증가. 여기서 그냥 물정을 내고요. 신폭을 써놓고 드로우하라고 주고. 명치를 열심히 때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격돌 마격. 네, 벽돌 마격이 나왔고, 이거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1 데미지 아닙니까? 1 데미지면 그냥 때려서 맞아 죽어야지 뭐. 그러면 이거 거의 끝난 거죠. 네,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나요? 네, 끝났네요. 네, 파파법사. 그냥 주문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네, 이번 상대는 또 전사입니다. 네, 전사랑 싸울 때는 네, 환복 신비한 화살 어르바. 아, 야, 대박 났네요. 아, 이게 지금 마동환이거든요. 전통의 마동환 콤비네이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보실 겁니다. 마동환, 시장 마동환. 아, 근데 얼음화살, 아, 이게 사실은 마동안에다가 그 뭐죠, 꽁꽁로봇까지 더해주면은 전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되는데. 네, 아무튼 첫 턴에 전사가 할 일은 없을 테니까 턴을 넘길 거고, 저는 바로 마동안 할 거예요. 네, 아우, 전 마동안 할 거예요. 무조건 마동안 할 거예요. 상대에게 답이 안 나오는 게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이글거리는 전쟁도끼고, 그게 아니면 시작부터 얘한테 마격 쓰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마격 안 쓰려고 한다면은 전 시작부터 때릴 겁니다. 네, 4분 마격 나가죠. 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마격을 하나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죠. 핵심은 마격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거. 대신 우리는 가장 강력한 만화지룡을 잃어버렸다는 거. 누가 이득이냐라고 한다면 전사가 이득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사가 이득이고요. 일단 한 대 때리고요. 때리고 이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쓰고 싶은데 못쓰면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격돌은 또 여기 쓰기 아깝고. 네, 고수. 네, 소용돌이로 카드를 뽑네요. 네, 지금 여기서 물정 나가는 거니까. 네, 물정 내고요.
물정 내면은 저 녀석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정 내고 이제 얘는 이걸로 그냥 잡고 네 잡고 전종료. 이렇게 되면은 바로 물정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무기가 네, 이 환영복제 하나가 진짜 큰일 하는 겁니다. 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명치 얻어 맞아야죠. 물정이 명치 때리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차원문 갑니다. 구르밭이 던종료. 구르밭이 눈물나죠. 구르밭이가 있으면은 수용돌이를 못 씁니다. 이제 저는 한 대씩 때릴 거거든요. 구르밭이를 지금부터 구르밭이를 한 대씩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르밭이 툭 치고 구르밭이 또 툭 치고 얘는 무기 못 쓰고 난 구르밭이 또 툭 치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방막이에요. 맞춤형 갑옷. 아유 불쌍합니다. 네, 맞춤형 갑옷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툭 치고 명치 치고 내리고 화염고대 한 대 맞으렴. 그러면 얘네를 칠 수가 없어요. 무기를 못 쓰니까. 무기를 쓸 수가 없어. 바로 이겁니다. 전사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